2024년 4월 11일 주간 데이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체육 뉴스네요. 한국 외대 사학과에서 디지털 역사학으로 전임 교원을 뽑습니다. 지원 마감은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네요. 되게 특이한 뭔가 마감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네. 초빙 분야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한국 근대사 전공자인데 가로 열고 디지털 역사 가운데 점 아카이브 강의 가능자 우대라고 합니다. 어떤 분을 생각하고 계신지는 잘, 전 정확하게까지는 모르겠네요. 사실 아카이브를 강의할 수 있다는 거에서도 얼마만큼 정보공학에 좀더 가까우냐, 아니면 인문학적 활용에 가까우냐, 이게 차이가 좀 있는데,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디지털 역사학으로 이제 전임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선생님, 글로벌 캠퍼스면 용인이 있는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네, 용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면은 그냥 문서고도 아카이브라고 하지만 이때는 약간 그 디지털 역사랑 같이 돼 있으면 뭐 조금 더 디지털 아카이브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걸참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사실은. 예. 네. 언제까지 무슨 얘기를 해도 저희 추정뿐인 거죠, 사실은. 네, 주정뿐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근대사니까, 근대사 관련된 아카이브들, 그리고 한국 외대니까 디아스포라? 이쪽과 관련 있으려나요?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아카이브가 먼저 오진 않았잖아요. 디지털 아카이브 강의 가능자가 아니고 디지털 역사학이 먼저 나왔으니까, 좀더 아카이브뿐만이 아니라 범용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모르죠. 방공자가도 아니고 강의 가능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말 같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랄까, 좀 많이 넓혀 놓은 거죠? 넓혀 하긴, 놓은 기분? 네. 하긴, 하긴,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DH 별별 세미나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인문 데이터 분석의 기쁨과 슬픔, 서울대학교 김정한 선생님이 해주시는 것과 있고요. 디지털 인문학, 언어학, 문학의 경계에서 연구하기. 인하대학교 심지섭 선생님, 저희 프로에도 출연하셨던 분께서 이제 별별 세미나에서도 출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방송 날짜를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녹화 시점으로 12시간 뒤네요. 네, 제가 최대한 빠르게 편집해가지고 요거라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라도. 예. 제가 조금 뭐 첨언을 하면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소설 오마주 같은데요. 두 선생님들 아세요? 이거 소설 오마주인 거? 제목. 잘 몰라요. 아, 네. 아, 그게 이렇게. 충격적. 하여튼, 네. 그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그 여성 장유진의 소설의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엔. 오마주이신 것 같은데. 이제 김정환 선생님은 국어학 전공자신데, 제가 알기로는 문학에도 조예가 깊으세요. 그래서 문학과 어학 둘 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한국어 데이터, 그리고 코퍼스, 그리고 문학 데이터, 어학 데이터 두 개를 넘나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으나 저는 새벽이라서 못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다른 일정은 겹쳐서 뭐 혹시라도 이제 주최측이랑 연결돼서 뭐가 있지 않나는 저도 직접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이른 아침이라, 무려 오전 10시. 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참석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켜놓고 듣기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사실 특강 시리즈가 예정이 되어 있죠. 겸사겸사 소개를 해드리면 5월 10일 날은 이제 경북대학교 김희진 선생님이 영문학분과 쪽 내용 소개해 주실 거고요. 5월 24일 날 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김종희 선생님이 정치사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2024년 4월 16일 화요일에
5회, 여기서는 또 오후입니다. 시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거는 오전 10시죠. 네. 근데 여기는 오후 4시에서 5시 30분까지 디지털 인문학, 언어와 문학의 경계에서 연구하기로 심지어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심지어 선생님은 저희 쪽에 출연하셔가지고 동영상이 있죠. 그거를 먼저 보고서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은 더 좋겠죠. 공부의 핵심은 뭐다? 반복 학습. 그렇죠. 반복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지어 선생님께서는 저희 유튜브에 출연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최근 따끈따끈하게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관련된 검색은 여기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DH 아시아의 7번째 웨비나 시리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4월 19일이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12시부터 1시에 연세대학교 유정민 선생님과 성기호 선생님, 이창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신다고 하고, 예, 제목은 Do Food in Paratext: An Analytical Reading of Literary Intertextuality in 조선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해주셨고, 중국 유명시인 두보, 그리고 조선시대 문학, 독서사, 인용 네트워크 등의 여러 가지 방법론과 주제를 가지고 또 한쪽은 넘나드는 그런 연구를 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발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